자, 다음 거 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설명해 줄게요. A sentence tells a complete thought. 문장이라는 거는 완벽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끝내도 안 되고, 나는 밥을 이렇게 끝내도 안 되고,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라는 완벽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문장이라는 sentence예요. Begin each sentence with a capital letter. 모든 문장을 시작할 때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대문자는 큰 글자, 영어로 있을 때 A, B, C 이런 것 같이 큰 글자. And the statement with a period. 모든 문장을 끝낼 때는 마침표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묻는 말에는 question mark라는 물음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Read the passage. 이한 단락을 읽어보래요. Circle each mistake in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모든 실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소문자 있잖아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지 않거나 punctuation, 기호에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동그라미를 칠해요. 실수에다가 잘못된 거에다가. Then rewrite the passage correctly on the lines below.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완벽하게 고친 문장을 다시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Today is Monday. What do we do first? The teacher reads a story. Then we have math. Does each child have a pencil? Now we are ready to begin the lesson.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Today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What do we do first? 뭘 먼저 우리가 해야 될까요? The teacher reads a story. 선생님은 스토리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Then we have math. 그 다음은 수학이 있어요. Does each child have a pencil? 모든 학생 한 명이 연필 한 자루씩을 갖고 있나요? Now we are ready to begin the lesson. 우리는 이제 레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데 여기 보면은 많은 오류들이 있죠. 일단 볼게요. Today is Monday.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음 낱말이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전에는 문장이 끝났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 캐피털 레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맞는 거고, Today is Monday. 자, 마침표 찍어주고요. What do we do first?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마침표가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여기다가는 물음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The teacher reads a story. 선생님은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도 문장을 끝낼 때 쓰는 말인데, 끝내고 났는데 다음에 항상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글자, 모든 문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더할때 t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t를. The teacher reads a story. 근데 여기 보면은 reads가 문장 안에 있는 거고 문장이 새로 시작한 게 아닌데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소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소문자, a story 하고 마침표 잘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then we have math. 여기 보면은 문장이 시작하는 낱말인데 여기는 또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큰 T로 바꿔주고 then we have math. 자, 일단 다음.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 찍혀 있으니까 다음에는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D도 큰 D로 바꿔주고, Does each child have a pencil? 이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한 명씩, 연필을 가지고 있니? 이거니까 여기다가는 물음표를 찍어줘야죠. 그 다음에, Now we are ready to begin the lesson. 우리는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할 때, and, 뭐죠? 대문자로 잘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바꿀 필요 없고, 이거는 말하는 말이니까 여기 끝에다가 대문자로 쓰면 돼요. 이거를 다시 보고, 요 밑에다가 다시 적어 보세요.